모모는 늘 아침에 형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근이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모든 배변을 해결합니다. 똥쌀때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모는 출근을 합니다. 냄새도 맡고 마킹도 하며 신호등도 기다리지요. 하품도 하고요. 모모는 항상 아침이 재미있나 봅니다. 늘 신나 있어요. 이날은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아마 34도 됐을까요? 그래도 모모는 이렇게 신나 있어요. 다른 강아지네요. 모모는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작은 개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모모가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강아지가 서 있네요. 그래서 모모도 일단 기다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와 개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모모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집이에요. 아저씨가 안 계시네요. 눈 옆에 계셨네요. 아, 저 꼬리. 치킨집 사장님 네 분들은 모모를 너무 아기 때부터 봤고, 그 다음에 모모가 지나갈 때마다 치킨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모모가 아주 좋아해요. 어? 너 어디 가니? 아니야, 모모 아니야. 나와. 아이고, 나와. 오늘 이거 밥 그렇지. 없어. 네가 목적은 하나지. 와, 진짜 멋있어요. 저는 이날 사장님의 할 일을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 언제 치킨집 사신 거예요? 사장님은 원래 저보다 있었어요? 연배가 20살 정도 위에 계신데, 저에게 너무 있나 깍듯하게 해줘요. 봐.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먼저 일하러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을 저 잊고 가자. 있었어요. 예? 빨리 가야 되겠어요. 기다려주시오. 저도 출근 시간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빠밤. 이렇게 도착한 카페에서 형은 청소를 하고 모모는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모모는 청소기를 싫어해요. 그냥 무서운가 봐요. 덩치는 정말 큰데 겁은 엄청 많아요. 청소가 끝나면 테라스에서 잠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카페에서 모모가 하는 일은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고 잘 준비를 하고. 아, 이거는 손님이 온다는 뜻이에요. 가자. 어쨌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꼬리를 살랑살랑 갈게요. 살랑살랑. 네. 빠밤. 모모가 어릴 적 자주 다녔던 슈퍼를 지나, 어렸을 적 다녔던 그 길을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벌써 5년째네요. 많은 곳은 변했지만 이 동네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전 그때의 모모가 생각이 나요. 잠깐만, 모모. 5년 전 그때 작은 모모를 안고 저 풍경을 바라봤어요. 빠밤.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모모가 어렸을 때이 오르막길을 너무 힘겨워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작았거든요. 특히 이 계단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를 보고 낑낑댔던 기억이 나네요. 많이 컸네, 우리 모모. 빠밤. 이렇게 집에 도착한 모모는 인형과 놀다가 서서히 잠이 듭니다.